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 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남자 순금 반지 10돈짜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 순금 반지가 아니고요. 바로 맞춤형 순금 한자 반지입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한자를 넣어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의미를 담은 순금 한자 반지입니다. 10돈짜리라 제법 무게감도 느껴집니다. 오늘 마침 두 남자 고객님이 주문해 주신 한자 반지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두 남자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순금 한자 반지 10돈짜리가 오늘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10돈짜리 반지입니다. 멋지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객님만의 특별한 순금 반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와우,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딱 빼는 순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어우, 이게 10돈짜리입니다. 보통 남자분들 10돈이면은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시는 그런 중량입니다. 네, 10돈짜리라 어이구 묵직합니다. 혹시 10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실까봐 그러면 중량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휴대용 저울이고요. 매장에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예 올라왔고요. 네, 37.5g 이게 10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반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7.5g 네, 딱 10돈으로 나왔습니다. 오, 멋집니다. 10돈 중량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객님이 두 글자를 넣으셨어요. 멋지게 그래도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글자의 획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원래는 한 글자를 넣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가로는 17mm, 그리고 요 높이는 세로는 19mm로 제작이 된 겁니다. 보통은 16에 18로 가는데요. 10돈이라 살짝 크게 또 원하셨어요. 또 살짝 크게. 그래서 10돈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무슨 그림일까요? 네,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그림 같죠? 네, 고객님이 원숭이 띠신가 봐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나무를 넣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림이 아주 정교합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넣냐 하면요. 그림을 뭐 레이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장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분안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네, 이렇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커팅 처리가 돼서 파서, 금을 파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금을 파면서 어떻게 중량이 이렇게 딱 맞게 10돈이 딱 나왔을까요? 역시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마금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휴, 묵직합니다. 고객님이 역시 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10돈짜리를 끼실 정도의 손이면 제 손은 조금 가늘고 예, 이렇게 좀 손이 좀 굵으신 분들이 하시기에는 아주 좋죠. 멋집니다. 예, 이렇게 뭐 중지에도 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검지죠. 네, 검지에도 끼실 수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한번거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한 글자만 이렇게 딱 넣으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딱 넣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오죠. 네, 그리고 해서체로 넣어드렸습니다. 글씨체는 만약에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글씨체가 있으시면 그 글씨체 그대로
예, 저 카톡으로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가능도 합니다. 또 이분은 뭘 넣었을까요? 우와, 멋집니다. 이거 뭘까요? 조금 귀엽긴 한데 이게 바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오우, 호랑이 이빨도 보이시죠? 위아래 두 개씩. 어이구, 무섭습니다. 호랑이고요. 아, 이쪽에는 이렇게 똑같이 소나무를 넣으셨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안쪽은 역시 마금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열돈이라 반지의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네, 크기는 똑같이 가로 17, 세로 19로 제작이 된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껴볼까요? 고객님들이 예, 손가락이 좀 굵으셨어요. 예, 저한테는 다 크네요. 네, 아이고 멋집니다. 그럼 같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순금입니다. 순금 열돈으로 제작된 순금 한자 반지입니다. 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고객님만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보물이. 어우, 멋집니다. 네, 오늘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의미 있고 소중한 네, 순금 한자 반지 열돈짜리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